만약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아우터가 마음에 드신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의 브랜드는 아웃스탠딩입니다.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브랜드고 제가 여러 번 좀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브랜드죠. 그래서 이번 영상도 인트로를 좀 길게 끌 거 없이 그냥 제가 지금 직접 입어보고 구성한 룩들 보시면서 컬러적으로나 아니면 핏적으로 참고하실 만한 게 있으시다, 마음에 드는 제품 있으시다 하시면은 얻어가실 것만 그냥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바로 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 룩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메카닉 워크 자켓을 활용한 룩이에요. 이 자켓 자체가 확실히 두께감이 있어가지고 입었을 때 이 핏 쪽으로 무게감이 확실한 편입니다. 전면부에 이 빈티지 와펜이 있고 후면에는 체인 스티치로 그래픽 자수가 있어가지고 좀 포인트도 되는 자켓이고 이제 오버한 실루엣으로 나와서 깔끔하고 그리고 묵직하게 입기 좋습니다. 제가 딱 좋아하는 느낌이죠. 제가 코디한 것처럼 신발에 포인트를 살짝 주면 더 좋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장감이 크롭했어도 훨씬 더 예뻤을 것 같아요. 그냥 첫 번째로 넣은 이유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한번 넣어봤습니다. 두 번째 룩은 약간 컬러적으로 좀 독특한 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옐로우 컬러의 롱슬리브와 데님 자켓을 활용한 룩이에요. 롱슬리브는 보시면 전면부 그리고 후면부에 이 스카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게 컬러감 자체가 쨍해가지고 조금 부담스럽다면 이 위에 팬츠와 같은 이런 데님 자켓을 매치해주면은 셋업으로 딱 입었을 때 이 컬러적으로 조금 포인트를 줄 수가 있어요. 이 자켓은 정석적인 데님 자켓의 디자인으로 전면에 턱 디테일 그리고 투포켓이 특징인 제품이에요. 이제 과거에 이런 디테일의 청자켓들은 굉장히 핏하게 나오는 게 특징 인데 이 제품은 이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핏감으로 루즈하게 입기 좋습니다. 이렇게 레이어드 딱 해주면은 좀 밋밋할 수 있는 셋업 코디를 좀 재밌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팬츠는 40년대 후반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된 이 셀비지 팬츠인데 이런 컬러감 핏감은 이제 다양한 착장에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다. 그리고 전면부 여밈이 버튼플라이 형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빈티지 고증을 살린 제품인데 글쎄요, 이거는 호불호는 확실히 탈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. 세 번째 룩입니다. 세 번째 룩은 이제 케이블 니트와 바람막이를 활용한 룩이에요. 이 니트는 빈티지 니트를 재해석한 니트라서 이렇게 다양한 패턴이 돋보이는 니트예요. 입었을 때 무게감이 확실하게 묵직함이 느껴졌습니다. 조금 무겁다 정도? 그래서 호불호는 살짝 있을 것 같아요. 팬츠는 피그먼트 다잉 기법을 활용한 팬츠인데 실루엣이 테이퍼드 핏으로 착용감이 상당히 편했습니다. 또 이렇게만 입으면 심심하니까 컬러감 맞춰가지고 나일론 파카를 입어줬어요. 이 컬러감을 맞췄다는 의미를 딱 아시겠죠? 보시면 니트는 브릭 컬러로 되어 있는데 이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루 컬러 가져감으로써 이 컬러감을 좀 맞춰줬는데 좀 쨍한 블루 컬러가 아니라 이 니트와 같은 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치해도 어색함이 없는 걸 볼 수 있고 컬러적으로 조금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. 이 아우터 자체가 터치감이 상당히 부드럽고 사이드에 스트링이라든지 포켓 그런 빠지는 디테일이 하나 없는 굉장히 컬러감부터 고루 갖춘 그런 아우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 번째 룩입니다. 이제 카키 컬러의 롱슬리브와 데님 패치를 활용한 룩이에요. 보시면 이 롱슬리브는 워싱이 들어간 가볍게 입기 좋은 롱슬리브입니다. 이런 컬러감은 솔직하게 레이어드하기 정말 좋거든요. 막 입기도 좋고 팬츠는 30년대 후반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된 셀비지 데님으로 밑단까지 넓게 직선으로 딱 이렇게 뚝 떨어지는 핏감으로 편안하게 착용하기 좋습니다. 그리고 이게 보시면 뒷면에 신치백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벨트를 굳이 착용을 하지 않으셔도 이제 편안하게 착용할 수가 있다. 조절이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원단감 자체가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거친 원단감으로 나와서 입었을 때 딱 원하는 핏감이 나왔습니다. 가을에는 이 두 가지만 입으면 좀 추울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간단하게 가디건 같은 거 걸쳐주면 정말 좋아요. 같이 매치한 가디건은 60년대 빈티지 가디건을 기반으로 제작된 모헤어 가디건입니다. 실루엣이 오버한 핏감으로 나와서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고 이 모헤어 원사 특유의 겉면이 자연스럽게 흐트러진 헤어가 특징이라 착용하면 약간 포근한 느낌을 줍니다. 이런 식으로 퍼플 컬러 그리고 카키 컬러 매치를 해주면은 가을에 상당히 재미있게 스타일링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섯 번째 룩은 이제 맨투맨 그리고 패디드 베스트를 활용한 코디입니다.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입기 좋은 그런 스타일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전면부에 그래픽 포인트가 들어있는 맨투맨이에요. 이제 그레이 컬러와 전 잘 맞는 그런 나연 컬러가 옐로우 컬러라 생각하는데 딱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궁합이 잘 맞잖아요.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 팬츠는 이제 카고 팬츠를 활용했습니다. 양옆에 카고 포켓 디테일이 크게 들어가서 상당히 오버한 핏감으로 뺄 수 있고
밑단에는 마찬가지로 스트링이 있어서 핏감 조절에 용이한 제품입니다. 저는 스트링을 좀 풀어서 한번 코디를 해봤어요. 같이 매치한 베스트는 리버서블 제품입니다. 그래서 겉면으로 입었을 때는 그린 컬러로 매치할 수 있고, 이게 또 뒤집어서 입었을 때는 브라운 컬러로 매치할 수 있습니다. 늘 말씀드리지만 리버서블 제품은 겉면과 안쪽 면의 컬러감이 확실히 달라야 제대로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밑단에는 스트링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핏 조절이 굉장히 용이합니다. 재밌죠, 이런 코디도? 다음 룩의 메인은 바람막이와 롱슬리브예요. 여기서 입은 롱슬리브가 컬러감이 상당히 재밌더라고요. 아웃스탠딩이 이런 컬러감을 참 잘 뽑습니다. 30수 이하 코튼 티로 입었을 때 중량감이 상당히 괜찮았고, 소매 부분 나염 그리고 전면부 나염이 인상적인 제품입니다. 팬츠는 나일론 팬츠를 매치를 했는데 핏감이 막 엄청나게 오버하지는 않아요. 적당히 막 입기 좋은 팬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안감은 메쉬 소재로 통기성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. 무릎에는 덧댐 디테일과 턱 디테일이 있어서 활동이 편하고, 허리 부분에는 이렇게 카라비너가 있어요. 근데 보시면은 이게 제 게 아닙니다. 팬츠 자체에 달려있는 그런 카라비너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키링이나 이제 다양한 그런 디테일들을 첨가할 수가 있는 팬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우터는 브릭 컬러의 패커블 점퍼입니다. 이 아우터가 진짜 가볍습니다. 초경량 나일론 립스탑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막 걸치기 좋고, 이 지퍼 부분에 보시면은 이게 또 카라비너가 달려있어요. 그래서 이제 안 입을 때 가방에 이제 아우터를 달아주거나 아니면 허리 부분에 좀 달아주거나 이제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그런 아우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해서 입어주면 가을에 입기 딱 좋은 룩이 완성이 됩니다. 마지막 룩은 빈티지한 워싱 컬러감을 활용한 룩인데, 컬러적으로 맨투맨도 그렇고 팬츠도 그렇고 컬러감이 포인트가 빡빡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빈티지한 감성이 없다면은 이제 컬러적으로 딱 매치했을 때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게 전면부 프린팅이나 팬츠 자체의 워싱 느낌 때문에 적절히 잘 어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전 이 팬츠가 마음에 드는데, 아까 보여드린 그 피그먼트 다잉 팬츠예요. 근데 컬러감이 핑크 컬러로 포인트가 확실한 제품이고, 이 코디가 조금 어렵다면은 이 팬츠에다가 위에는 그냥 맨투맨 무채색으로 매치를 하시면은 그냥 깔끔하고 무난하게 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. 포인트도 줄 수 있고,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번에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아웃스탠딩의 제품들을 활용해서 이제 가을 룩들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. 솔직하게 이제 제품들 같은 제품이 아니더라도 컬러적으로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스타일링들이고, 이제 디테일적인 부분만 챙겨가셔도 충분히 이번 영상에서 얻어가시는 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더군다나 뭐 마음에 드시는 제품들이 있으시다 하면은 한 벌쯤은 가져가셔도 괜찮은 그런 브랜드니까 이번 영상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이 저녁인데 오늘은 촬영 여기까지 하고 저도 이제 들어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만!